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일일 새벽 기도로 전환이 됐는데도 하루쯤 쉬실만한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강적들이십니다. 아마 이제는 습관이 되셔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40일이었어요. 기도한 주일을 카운트하지 않고 기도한 날이 40일이었으니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정말 응답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더욱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들이 있고 아직 응답이 떨어지질 않아서 계속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이후에도 마음을 작정하여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한 응답을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원래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성향,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더 가속화되고 악화돼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별히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 발견하셨죠? 세 가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또 한 가지 찾아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다.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세 가지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세 가지를 더 사랑한다. 그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현대의 우상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 세 가지 우상을
현대인들은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유욕과 무욕과 명예욕을 더 갖고 살아간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니까 유욕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무욕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악착같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권세욕, 그 우상을 가지고 살아고 있다. 성경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했으니, 이러한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택하여 들여서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ex, money and power, 리차드 포스트가 쓴 경건서적의 책 제목이 무슨 태블로이드 잡지의 선정적인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x, money and power. 에라스무스라는 종교개혁가의 종교개혁 시기에 한 인물은 기독교인의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라틴어로 amor laudis, 영어로 love of fame, 우리말로 명예욕이란 거예요. 명예욕.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자신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많은 파워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짓밟혀 버리고 밖에 내다버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우리가 변질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 명예욕, 권세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신들, 그 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력은 결국 물신을 섬기는 건데 그 물신의 이름이 뭐죠? 바로 만몬 아닙니까? 만몬.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란 말이죠. 바알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유교의 총충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부올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올을 섬기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말세가 되면 그 현상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게 되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온 세 가지 우상, 바로 유욕과 무욕과 명예욕 혹은 권세욕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던 온갖 악한 성향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자긍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 공경의 마음을 심어 주셨는데 죄악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가장 고귀한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치 않는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무정하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는데 죄악이 심해지면 아주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진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원통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잊질 못해요. 원한이 되고 화병이 되고 한이 되도록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소합니다. 참소란 말은 뭐죠? 남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그를 송사하고 정죄하려는 성향이 바로 참소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아주 심성이 변해가지고 너무 우악스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신실함, 의리 다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세 가지 우상을 섬기는 나머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잠재해 있었던 모든 죄악된 소욕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다.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상들을 배격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는가? 잠재되어 있던 죄성, 또 드러나버린 죄악들 회개해야 되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 회개한 연후에 우리가 꼭 행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우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세 가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히브리서의 메시지 아니에요? 첫째로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오자. 세 가지. 문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쾌락을 더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늘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날마다 찾아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생각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 생각의 재료가 바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증거하는 그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주님께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 주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날마다 나오는 그런 삶을 통하여 세 가지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허탄한 우상들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